우리 여주에 사시는 분이십니다. 여주가 나온 최고의 코미디언입니다. 만다가 장소파 선생님의 애제자님이시죠. 인간매미 안주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잘못됐어요. 여주에 사는 코미디언이 아니고요. 서울 사는데 여주에서 태어났어요. 저기 저 대신면 한인이라고 아세요? 거기서 30년 전에 울고 태어났어요. 네? 제가 여주 초등학교 57회예요. 아니 그러나 저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웃고 계신데요. 저는 웃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. 왜 웃냐? 밖에만 나가면 남들이 그러네요. 어? 저기 이주일 닮은 놈 간다고. 아니 내가 그렇게 못생겨 보여요 그래? 네. 네라고 그러네 이쪽에서. 이쪽하고 한나라. 제가 못생겨 보여요? 네. 어머나. 그래요. 못생겼어요.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 내가 못생긴지 다 알아요. 어떻게 알았냐? 옛날 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몰래 엄마 뱃속에서 거울을 갖다 놓고 딱 봤네.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두렵게 못생겼네.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가는 가겠냐? 돈 좀 벌어 잘 살겠냐?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안 생겨요. 우리 어머니가 열 달 됐다고 밖으로 나오라고 힘을 딱 주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가요. 내가 나도 약은 놈인데 네 활기 쫙 피고 버텼지.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으냐? 뭐 돈 벌러 다닐 걱정돼요. 옷 사입을 걱정돼. 그냥 먹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데가 어머니 뱃속이에요. 이 세상에서요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. 그러기를 1년 지나서 10년, 10년 지나 20년 엄마 뱃속에서 세월이 촤악 흘러가대요.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6.25가 터졌다. 공산당이 쳐들어왔다. 너도 나가서 싸워라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? 어머니 뱃속에서 보다다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제가 완인걸 제 몸을 실었습니다. 전선을 딱 당도하니까 총알이 빗발치듯 날라옵니다. 날라오는 총탄을 피하고 던져오는 수리탄을 대받아 던지면서 하늘에서 비행기 땅에서는 탱크들이 바닥엔 부모 잃은 갓난애가 야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. 지옥이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지옥 같은 건데요. 저 북쪽에 또 철없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어놨대나 미사일을 만들어놨다고 또 싸우자고 흘렁거려요. 이제 남과 북이 또 한 번 붙었다. 6.25 때는 세 발의 피입니다. 그때보다 무게가 100배, 1000배 더 많아. 둘이 싸워서
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건가 아무 소용없어요. 왜? 둘이 싸웠다 하면 둘 다 국가로 되고 말고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해요. 둘 다 국가로 되고 마는데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민족은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꼴찌 국가에 살아야 돼요. 그러면 되겠어요? 그러니까 전쟁 얘기만 나왔다 하면 오늘 강천보에 오신 여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혼을 좀 내주셔야 돼요. 아셨죠? 아이고 이렇게 형찬 목소리로 누굴 혼내요. 좀 커야지. 아셨죠? 이제 우리나라 전쟁 끝났네요. 누가 겁대가 없이 전쟁을 해요? 여주 사람들한테 혼날라고. 안 그래요? 그러나 저러나 지금부터 60년, 70년, 80년 전 그때는 알람 시계가 없었습니다. 그럼 그때는 새벽에 누가 깨워서 일탈 나가는지도 아세요? 네. 예? 어, 벌써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. 그렇습니다. 닭이 깨워서 일탈 나갔습니다. 옛날에는 닭이라기 부르기보다는 달구라 그랬어요. 달구 새끼가 깨워서 일탈 나갔는데 저희 집도 그랬어요. 저희 집 소개하면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지금 소개하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. 저희 지금 소개 한번 해볼까요? 네. 새벽이면 이 소리 듣고 다 일터도 나갔습니다. 옛날에.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 답장이 옵니다. 우리 마을 사람들도 벌써 다 일어나 일터에 나갔다고. 그런데요 이웃 말에 들려오는 닭소리는 좀 길게 들려요. 왜? 메아리가 치기 때문에. 얼마나 길으냐? 옆에 잠자고 있던 달구 마누라가 햇대에서 내려옵니다. 화가 잔뜩 나서 기어나와요.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? 고양이는 밤잠 없어요. 밤새도록 교도로 다니며 재미있게 놀다가 새벽에 눈 좀 붙이는 게 한 달구가 깨우네.